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 미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의 장 종료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고요. 루시드 모터스 관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마존이 이제 크게 하락이 시간 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지지 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긴축 시점 연기 가능성에 상승이 나왔고, 아마존이 대략적으로 시간에 7%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우버, 니콜라, 로빈후드 등 주요 미국 증시 소식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투자 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를 하였었는데 영상에서 한 번씩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술 한잔 이상 이제 회원 등 카카오톡이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지금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국 시간으로 밤 저녁 9시에서 10시 항상 평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일정 제가 시간을 지정해 놓은 게 이제 계속적으로 제 이제 개인 생활에 이제 방해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술 한잔 이상 회원분들께서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개인 상담을 매일 평일 저녁 9시에서 10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먼저 팔란티어 관련해서 이제 실적 발표일이 IR에 이제 게시가 되었으며 8월 12일로 지금 게시가 되었습니다. 8월 12일 동부 시간으로 8시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팔란티어 2분기 실적 어닝 프리뷰 관련해서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우 관련해서는 0.44% 상승, 나스닥 0.11% 상승, S&P 500은 0.42%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GDP 실망에도 일단 다우 지수는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GDP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다우 지수 한때 35,171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요. 다만 마감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치에는 못 미친 수준입니다. S&P 지수도 역시 장중 4,429포인트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장 후반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대 지수 이렇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나스닥이 아무래도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GDP 관련해서는 현재 미 상무부는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6.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로이터 전문가 전망치인 8.5%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요 기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판 관련해서 애플은 0.46%를 상승이 나왔는데,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 특히나 지금 현재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지금 아마존은 장 마감 후 0.84% 내렸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진행을 이제 2분기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2분기 매출은 1,130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152억 달러를 일단 하회를 했고요. 다만 주당 순이익은 15.12달러로 시장 기대치 12.3달러보다 웃돌았습니다. 이 EPS가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장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더잘 나오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존의 EPS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넷플릭스와 구글은 각각 0.97%, 0.23%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현재 프리마켓에서 7% 8%대까지 빠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6.96%로 3,449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제가 여기 그려놓은 3,541불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면 지금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애프터장에서는 더 하락이 나왔다. 3,349불까지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 오늘 밤 본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프리마켓 애프터장의 하락이 이 본장에서는 약간의 다시 상승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8월 달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QQQ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SQQQ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시마다 이제 본인이 매수한 금액보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로빈후드도 오늘 상장이 되었는데, 티커명은 로빈후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 티커명은 HOD로 이제 상장가에서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지만 이제 고평가 영향을 받으면서 8%대 하락이 나왔고요. 우버나 니콜라 관련해서는 우버 주가는 소프트뱅크 보유 지분의 3분의 1가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 5% 정도 빠졌고, 장 시작 후 그래도 상승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니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버 밀턴 창업자가 연방검찰에 증권사기 및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15% 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니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현재 3.4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락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6%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이 나왔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페이팔은 분기 순이익이 줄었다는 소식에 6.2% 떨어졌고요. 핀터레스트라는 이제 종목도 정규장에서 6%대 하락한 데 이어 시간외에서 거래에서도 18%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현재 예상치보다 밑돌았다고 보시면 되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시마다 없던 종목, 페이팔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종목은 줍줍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란티어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현재 마이너스 1.68%, 이제 21.18불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이 21불 때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얘기한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지금 8월 10일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어닝 프리뷰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GU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지금 36.82불 0.19% 상승이 나왔지만, 이 아마존 빅테크 관련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애프터장에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애프터장은 이제 실제 오늘 밤에 시작되는 본 장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QQQ 기준으로 오늘 기준 RSI는 QQQ 64.92, 대략적으로 현재 QQQ 366.48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맥드는 64.92, 4.87, 그리고 CCI는 108.99로 일단 선행지수 상황으로는 매도 시그널, RMI도 83.19로 보조지표 상황으로는 매도 시그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LXL도 현재 5.51% 반도체 섹터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퀄컴 6%대 상승이 나왔고, AMD 같은 경우 제가 어제랑 엊그제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고, AMD는 5%대 지금 전고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일단 이제 좀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AMD는 제가 반도체 이전 12주 신고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한 장대 양봉, 대략적으로 장 초반에 2%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 5%대까지 상승한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이런 흐름은 좀더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 엔비디아를 최우선순위로 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AMD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AMD가 역시나 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XOXL도 5.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RSI는 57.31, 맥드는 0.35, CCI는 80.77, RMI는 56.68로 현재 SOXX를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SOXL이 한번 오늘이나 다음 주에 더큰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SOXX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GO도 이제 만약 빠지게 된다면 121선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SXL도 빠지게 된다면 38불 때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라인까지 만약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를 대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 ETF 관련해서 KWEB와 CWEB에 대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KWEB와 CWEB, KWEB는 1배 레버리지이고 CWEB는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KWEB는 이제 좀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CWEB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CWE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WEB 지금 현재 CSI 차이나 인터넷 불두 배짜리 종목이고요. 대략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76% 가까운 거의 80% 가까운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도 장중에 거의 장 시작 전에 플러스 4%대를 유지, 4%에서 7%대를 유지하다가 장 시작 후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이제 현재 보통 이제 풀마켓에서도 너무 급등, 이유 없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본전과의 괴리율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프리마켓 종료 후장 시작하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6, 7%대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장 마감은 마이너스 2.4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프터장은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이너스 1.73% 하락이 나오지만 본장에서는 괴리율이 본장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중국 규제 관련해서 일단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혹시라도 오늘 한번더 빠져준다라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고요. 매수나 매도 추천 의견은 아닌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미주얼 관련 영상 시황 분석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제 채널의 구독과 알람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주얼 멤버십 혜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한잔 관련해서 제가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종목 리딩이 아닌 개인 상담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평일 기준으로 밤 저녁 9시에서 10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서 10시에 진행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